자, 3시 바로 홍진호 선수입니다. 러시아워 그리고 11시 쪽에 이윤열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4세트입니다. 2대1로 지금 보시는 이윤열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3경기 이윤열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고 또 이 맵에서의 전적이 이윤열 선수가 홍진호 선수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네. 그리고 1경기, 3경기에서 보여준 이윤열 선수의 경기 플레이, 이거 저그가 어떻게 이기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 좀 이윤열 선수가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 바로 이 경기, 두 번째 경기에서 홍진호 선수가 정말 깜짝 반전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그래서 만약 그래도 홍진호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예. 뭐 이런 생각도 같이 드네요. 예, 전적이 안 좋았던 맵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준비를 가장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전을 좀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상황상으로 봤을 때 홍준호 선수가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윤열 선수의 테마는 압박포, 막 확장, 그리고 대규모의 업그레이드가 잘된 바이오닉 이건가요? 그렇죠. 어떤 뭐 그 굉장히 개인기에 의존한 컨트롤과 전투, 이런 것들 유닛의 효율을 최대한 극대화 시키면서 그 운영으로 홍진호 선수를 지금 압박을 하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알포인트와 그 다음에 루나도 파이널에서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 자, 오버로드는 괜찮은 네. 방향으로 날아갑니다만 자, 홍진호 선수 뒷걸음질 치게 되면은 이윤열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러시아워도 사실 저그가 앞마당을 먹었을 때 그 앞마당 쪽으로 테란이 압박하기에는 정말 쉬운 맵이죠. 그렇죠. 예, 파이어벳 세 기를 대동을 해서 상대방의 본진 쪽으로 치고 들어가던가 예, 아니면은 상대방의 가스 쪽으로 머리들을 붙이면서 가스를 한동안 목해게 한 이후에 예, 자신은 뭐 탱크를 보유한다거나 앞마당 쪽에다가 커맨드 센터를 지어버리는 이런 식의 운영상의 여유를 또 가질 수도 있겠고. 자, 지금 이윤열 선수가 자신의 테마, 오늘의 테마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배럴 수도 있게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과연 이윤열 선수는 그렇게 움직일 것인지 이윤열 선수의 시비가 3시에 와 있습니다. 테란이 압박을 들어왔을 때 그 압박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가 저그 입장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박성준 선수처럼 다수의 저글링을 조금 빠른 타이밍에 이용을 해서 나오려고 하는 어떤 테란의 머린들을 미리 잡아주는 플레이도 괜찮습니다. 홍진호 선수 해볼만 하죠. 이윤열 선수는 1-3경기에서 보여준 플레이와는 약간 달라요. 예,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예, 정석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서플라이가 두 번째 베럭스보다 빨리 올라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두 번째 베럭스 완료시키고 예, 두 번째 서플라이도 이제 뭐 발맞춰서 올라가는 예, 타이밍상으로 전혀 예, 이상할 게 없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1-3경기 때는 멀티를 좀 빨리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조금의 자원이라도 좀 더 예, 융통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유동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 좀 두 번째 베럭스도 늦게 짓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에 플레이 테마는 빠른 압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딱 예, 정상적인 타이밍에 베럭스 완료시키고 머리 뽑고 그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홍진호 선수 또다시 똑같은 반복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자, 윤여 선수 병력 또 옵니다. 네. 자, 문제는 저기에 성큼 콜로니를 지으면 반대로 내려와서 가스 쪽이나 미네랄필 뒤쪽에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어떤 방향이든 테란의 압박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러시아워에서 저그가 가진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예, 그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박성준 선수 같은 경우는 저글링을 좀 과감하게 활용을 하는 예, 그런 그 공격을 하죠. 자, 또다시 바이오닉 병력을 꾸준히 모으면서 아카데미를 가동 중인 이윤열 선수입니다. 네. 자, 이 선큰 위치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히드라리스 때 홍진호. 자, 메디클 붙기 시작합니다. 이 타이밍이었죠? 근데 아카데미 타이밍은 뭐 6마린 2마디 2 메딕 2파벳 예, 이런 식으로 좀 빠른 압박을 하기 위해서 좀 당겨지진 않았어요. 머린이 10 정도가 되는 것 같거든요. 예. 머린이 평소보다 한 2기 정도가 더 나온 상태죠, 지금. 그렇죠. 스팀팩 업그레이드 타이밍에 압박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스팀팩 업그레이드도 눌러주고 또 이제
바로 머린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까지 완료를 시켜주면서 머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네. 되는 타이밍에 제대로 압박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아직 뭐 업그레이드 눌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스펙 이후에 아직까지 아카데미 불이 꺼져 있는 상태. 네. 그러면 성큰 콜로니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사정거리 업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훈여 선수 병력이 홍진호 선수의 자, 홍진호 선수 이제 방어 단단히 하네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돌아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상대해야 될 성큰 콜로니는 하나. 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까지 완료가 됐다면 밑에 있는 그 성큰 콜로니 파괴를 하고 아 이제 눌러요. 예. 예.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먼저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테란이 아 스팀팩 소리는 안 들렸죠? 아직까지? 예, 스팀팩을 아직 쓰고 있지 않거든요. 아래쪽에서 먼저 때리면서 스팀팩 개발이 되자마자 확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바로 그냥 예, 업그레이드를 눌러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좀 쉬웠어요 아카데미가. 별다른 네. 건물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멀티 선택한 것도 아니었는데. 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리고 여기는 모르겠네요. 예, 홍진호 선수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테란이 예. 저그 상대로 러시아워에서 갖는 초반 장점 네. 날아갔죠. 그렇죠. 네. 이젠 다 업그레이드가 됐죠. 자, 이제는 굉장히 까다롭게 저 머린들이 활동을 할 만한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날아간 게 아니었네요. 예, 예. 다시 앉았습니다. 테란의 어떤 저 초반 머린 병력들, 압박 병력들을 빨리 잡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테란이 혹시라도 이 타이밍에 앞마당 쪽에 확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예, 움직일 것을 대비를 해서 압박을 적의 입장에서도 가져야 되는데 네. 예, 그러기가 좀 그 힘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자, 역시 네. 홍진호 선수를 압박하면서 이훈여 선수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머신샵에 엔지니어링 베이 업그레이드 이미 돌아가고 있고 앞마당 지역의 커맨센터 안착 직전에 병력도 충분히 갖춰놓은 이 상태. 역커트로 싸움하면 또 수도 있어요. 네. 많이 맞았어요. 그렇고 그리고 홍진호 선수는 저 병력들을 네. 완전하게 걷어내야 해 하면서 좀 러커를 쏟아붓는 예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7시 지역 5시 지역 멀티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자, 구석에 갇혀있는 홍진호, 이훈여 선수 병력입니다. 예. 러커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만 줄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거 살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살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서 확장을 더합니다. 네. 이윤열 선수는 한 번에 저런 압박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방이 앞마당 쪽에서 가스 채취를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끌었고 네. 그 사이에 자신의 앞마당 쪽을 활성화시켰다라는 장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홍진호 선수 한번 압박을 어느 정도 제대로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니까 러커 3기도 잃었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두 번째 견제 병력 그러니까 뮤탈리스크와 러커 조합으로 상대방의 앞마당을 날려버리는 이런 식의 성과를 좀 거둬줘야죠. 자, 이윤열 선수 네. 1세트, 2세트 그리고 지금 3세트 모든 양상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네. 자, 역시 펑커 건설하면서 지금 홍진호 선수 과감한 멀티 선택 이은여 선수의 예상 범위 밖에 있는 것 같거든요. 예. 2시 지역과 예, 5시 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여기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의 견제에만 좀 제대로 들어가주게 된다면 다른 곳 확장기지의 자원력을 바탕으로 해서 네. 예, 분명히 홍준호 선수가 그 이후에는 경기를 또 주도할 수 있습니다. 러커가 좀 과감해져야 돼. 이 판단 좋습니다. 뮤타 들어가고 네. 앞마당 쪽으로 러커 2기. 이거 이윤열 선수 신경 쓰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자, 예. 이렇게 앞마당 쪽을 잠깐 무력화 시켜서 지금 러커 뮤타 시켜 갇혀왔기 때문에 예. 자, 오랜만에 탱크 봅니다. 이윤열 선수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린 탱크입니다. 뮤탈리스크가 그냥 빠지는 것보다 상대방의 본진 쪽에 가서 좀 더 활동을 해주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예. 맞아 나왔죠? 자, 근데 그 사이에 이훈여 선수 이렇게 여기와 여기 네 1시와 5시가 가동 중이라는 얘기죠. 뮤탈리스크가 부대단이 이상 쌓이는 건 예, 이제 시간 문제일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예. 당분간 이윤여 선수도 밖에 진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예, 뮤탈리스크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당장 나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자, 나가는 발목을 잡을 것 같은데요. 홍진호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물론 터렛 공사가 앞마당은 좀 비틈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드라보는
홍준호 선수. 자, 베럭스 위에 떠있다. 베럭스 선수 가면 홍준호 선수의 뮤탈 리스크. 네. 자, 이윤열 선수 바로 내려옵니다. 모르고 있죠. 이윤열 선수는 홍준호 선수의 본진까지 쫙 밀어버리면서 이번 경기 여기서 마무리 지을 생각인데요. 그대로 병에 딱 끌고 내려오고 있는 이윤열 선수. 자, 맞지? 지역 없어요. 이윤열 선수는 상대방의 멀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여기서 마치스 찍히면 끝납니다. 그렇죠. 이 라인 그냥 뚫리면, 너무 일찍 뚫리면 홍지로 버텨볼 구석도 없이 저 바이오닉 부대에 의해서 본진 정리당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공이 다 됐어요. 그리고 자, 뮤탈리스크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이 뮤탈리스크를 받쳐줄 만한 어떤 병력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순수 뮤탈리스크만 달려있는 거거든요. 이거 막기가 너무나도 힘들 수 있거든요. 네, 압박감에 예. 시달리는 건가요 지금? 시간을 주지 않고 있어요. 뭘 뛰는데 홍지로 선수 병력을 뽑아내고 뭘 해볼 시간을 주자고. 예, 앞마당 모든 드론 다 투자해서 선크 콜로니 라인으로 시간 계속 끌고 2시 지역과 5시 반 지역에 멀티 있으니까 스파이어는 본진에 있지 않습니까? 네. 뮤탈리스크로 막아야 돼요. 예, 이거 뮤탈리스크로 막아야지 다른 걸로 막을 생각하면 못 막습니다. 자, 탱크 1점까지 탱크를 지원해야 되는 홍준호 선수입니다. 아, 그런데 다가오는 동안에도 계속 총을 맞고 있는 뮤탈리스크. 뮤탈리스크는 쌓이고 있어요. 쌓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자, 앞마당까지 들이닥칩니다. 이윤열 선수의 병력이 이제 지금 시간 문제 초일길. 자, 2조초. 자, 여기서 과연 바이오닉 분들을 다 받을 수 있을 건지. 홍준호 선수의 뮤탈리스크, 이윤열 선수의 마무리 공이란 마무리. 야, 홍준호 버텨요. 홍준호 버팁니다. 해체를 따라갔습니다만 홍준호 선수가 버팁니다. 네, 다른 곳에 이 앞마당 쪽에 해처리가 파괴화되기는 했습니다만 한시간의 해소학대 문제를 다시 한번 또 그 건설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스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고. 와, 자, 예. 이윤열 선수가 홍준호 선수의 뮤탈리스크에 흔들리게 되면은 뭐 역시 이제 하이브테크라든가 또 혹은 앞마당을 제거하는 타이밍을 줄 그렇죠. 수밖에 없죠. 뜨끔하죠 지금. 예. 그렇죠. 네. 예, 이거 5경기 갈 수 있는 분위기로 지금 경기는 흘러가고 있어요. 뭐 이후에 어떤 플레이가 나올진 보긴 봐야 됩니다만. 자, 지금 상황은 홍준호 선수 앞마당 날아가긴 했지만 분위기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왜냐? 이윤열 선수가 테크트립 포기하고 탱크 세대 시즈 모드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진출을 시도했는데 그 병력은 결국 막혔고 그로 인해서 이윤열 선수는 테크트립이 많이 늦어서 뮤탈리스크 킬러인 자이언트맨트 볼가 안 된단 말이죠. 예, 맞아요. 자, 이제 견제가 시작됩니다. 홍준호 선수 견제가 시작됩니다. 아, 이런 거 진짜 까다롭죠. 이제 뭐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테크트리 올리는 동안에 바깥쪽으로 나가기는 좀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홍준호 선수에 의해서 서프라이 디포 3개가 파괴가 되면서 로커까지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추후에 베스를 갖춰서 바깥쪽으로 진출을 했을 때 네,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1시, 5시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예예예. 예. 이게 문제죠. 예. 고 물론 업그레이드 되어있죠. 고기를 방해할 수 있는 이윤열 선수의 병력이다. 쫓아가면 잡아가면서 홍준호 선수 아까는 이제 럭커까지 오네요. 네. 이 럭커넷도 잡... 예. 네. 굉장히 대활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보이기가 없거든요. 보이긴 보이는데 지원해지를 못한다는. 자, 앞마당 3킬러가 됩니다. 이윤열 선수 자원시티를 본진에서만 해야 되는 상황. 자, 뮤탈리스크가 어머니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뮤탈리스크를 막느라고 뮤탈리스크에만 대응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탱크 생산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배틀과 머리가 이렇게 럭커와 뮤탈리스크가 같이 조합이 된다라는 거. 네. 아, 이거 참 까다로운 예, 거죠. 까다로운 위치에 또 럭커 레기가 번호가 돼 있거든요. 그럼 앞마당 좀 빠르게 앞마당 뮤탈리스크 본진 날아가고 앞마당을 지원하시다가 본진 날아가 뮤탈리스크가 된다. 네. 보죠. 근데 생각보다 아, 예. 빨리 제거가 됐네요. 럭커가 럭커가 앞마당 지금 빨리 제거가 됩니다. 또 옵니다. 예. 지금은 예, 순간 컨트롤 실수하면 어쨌든 이윤열 선수의 업그레이드된 병력에 의해서 역전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최대한 예, 병력 운영에 있어서는 신경을 개해야 해요. 네. 자, 럭커 3시 추가로는 다시 공격받고 있는 이윤열 선수 앞마당. 자, 계속 듀언드고 있는 홍준호 선수. 어쨌든 멀티를 파괴하는 그런 그 멀티를 파괴할 필요도 있지만 이윤열 선수의 병력을 많이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 그 견제 병력이 막혔을 때 이윤열 선수가 바깥쪽으로 뛰쳐나가지 못하거든요. 앞마당 대공과 동시에 지금 가스를 네 군데에서 채취하고 있는 홍준호 선수. 이제는 어떤 일이시든 생산해낼 수 있죠. 예, 이윤열 선수
그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얼른 지금 나와 있는 유닛으로 한 번쯤은 뛰쳐나가서 멀티 쪽이라든가 본진 쪽이라든가 자, 이거! 네, 데미지를 줘야 되는데요. 야, 또 갑니다. 또 네. 계속 뭔가 차오르지 못하게 막아내고 있는 홍준호. 그러면서 자신의 태극기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예. 네. 5세트 글쎄요. 너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5세트 냄새가 나는 거 난 냄새는 저만 맡고 있는 겁니까? 저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야, 예, 이런 식으로 자신이 느끼한 인플레이도 대단히 좋아요. 예. 역시 탱크를 선택했기 때문에 배스 수가 많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뮤탈리스크 하나와 서프라이드 도 하나를 받고도 지금은 홍진호 선수가 훨씬 이득입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병력이 예.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 자신이 채취하고 있는 자원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종류의 하이브테크 유닛을 구성을 하는 게 예, 이 홍진호 선수의 목적이죠.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또 러커에 예, 틀어막혔고 상대방의 예, 뮤탈리스크도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저기를 힘으로 강행 돌파하기에는 많이 까다롭습니다. 네. 자, 집만 비워봐라죠. 이제는 가디언 변태시키면서 예, 앞마당 지역 다시 한번 견제놓고 다크섬 러커로 시간 끌어주면서 마무리는 저글링 울트라. 예, 이것이 지금 제일 바람직한 저그의 경기 운영일 것 같아요. 자, 예. 와, 이거 뭐 베스 레드 됐어요. 그런데 네. 자, 업그레이드 2역. 자, 이윤열 선수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이제 들켰죠? 들켰죠? 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러커가 두 줄로 네. 예. 이거는 뭐 컨트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자, 가디언이 코크에서 뛰어나고 네, 이게 가디언이 자, 5경기를 부를 수 있는 가디언입니다. 이윤열 선수는 지금 나갔던 변경을 포착으로 다시 본체 쪽으로 되돌릴 수 없거든요. 예, 이러는 타이밍에 이 가디언이 앞마당 포함해서 상대방의 예. 생산기지 모두 다 정리를 해버리고 네. 지금 나와있는 병력은 예, 대다수의 러커를 잡아버리게 되면은 홍준호 선수 다섯 번째 경기장까지 그냥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거죠. 자, 빠른 속도로 예. 홍준호 선수의 영역이 깨지긴 합니다만은 지금 그걸 신호세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충원이 문제입니다. 이윤호 선수 충원이 여기가 이렇게 마비가 되고 본체 자원이 남아있습니까? 본체 자원 안 남은 것 같죠. 와, 예, 예 정말 홍진호 이윤열이죠? 예, 예, 그렇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분위기라든가 경기 이 경기장에서의 스코어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이윤열 선수가 유리했습니다만은 와, 홍진호 선수 앞바닥을 내주기는 했고 사이언 스페스 와, 그럼요! 패스리! 가운데를 기대했는데 야! 꽤 잡았죠, 예. 꽤 잡았지만 이거 본진 날아갈 수밖에 없는 테란의 입장 예. 저글이 아드레는 저글인 것 같죠? 그리고 러커가 어떻게 대기 출발 명령이 떨어진 것 때렸습니다. 자, 남아있는 거는 이제 이윤열 선수의 이 병력밖에는 없고 네. 저 병력으로 경기를 끝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저렇게 러커로 계속 포모전을 펼치게 되면 머리는 한두 개씩 잡히다가 결국 병력이 충원이 안 되는 이윤열 선수 패배를 와! 다 썼어요! 다 디파일러 다 썼어요! 일단 디파일러 다크섬이 뜬 이 시점에 이윤현 선수 배슬이 한 부대인 상황도 아니고 예, 배슬 에너지는 모자라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좌절을 느낄 것 같습니다. 예. 스파이어도 있고 저 배슬은 격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윤현 선수 저 정적으로 합의를 봐야겠습니다. 예. 본진안을 다시 한번 그 지켜서 어쨌든 본진안을 지키기는 힘듭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역시 남아있는 유닛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계산밖에는 안 나오는데 지금은 예, 끝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죠. 자, 예, 마크손 스크린 소리가 억장이 무너져 내릴 때가 납니다. 쏴봐. 이윤열 선수의 유닛을 본진을 정리했었던 가디언이 또 위풍당당하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네. 예, 지상에는 그 다크 소음을 쓸 수 있는 딥발이 예, 역시 마무리에 자원 많은 저그에 테란 잡는 마무리 콤보는 울트라죠, 울트라. 예. 아까도 이 홍진호 선수가 지는 경기도 그냥 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윤열 선수도 그거 같아요. 네. 그랬더니 홍진호 선수는 울트라까지 보여주마. 네. 자, 병력 빠져나갔어요. 자, 물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제로는 아닙니다만 네. 굉장히 낮아요. 예.
경력끼리 이제는 전면전을 해도 이윤현 선수가 못 이길 것 같거든요. 병력이 예. 너무 많이 쌓였어요. 자, 이윤현 선수 예. 쪽으로 울트라리스크. 자, 1회 대시 걸립니다. 자, 울트라리스크가 기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윤현 선수의 병력 충원이 되지 않은 병력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윤현 선수 그리고 뒤에서 가디언이 태워졌습니다. 울타리스크가 달려들기 때문에 사실 울타리스크에다가 1회 데이트 활용하기가 굉장히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걸리면은 가서 뛰어서 머린들하고 싸워주면은 또 되니까요. 야, 아, 거기다가 가디언까지 지금 충원이 된 상황. 네. 정면 대결을 해서는 이윤열 선수가 많이 힘들다라는 사실 뭐 스스로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 스커지도 호시탐탐 네. 사이언스 베스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윤열 선수와는 달리 전혀 자원 채취에 장애를 받지 않고 있는 홍길호 선수. 자, 어디선가 스커지가 날아오겠죠? 또 그립니다. 자, 가디언, 뛰어서 사이언스 베스를! 이리들 걸고 가디언 뒤로 나가는! 아, 이거는, 네. 이윤호 선수. 와, 이윤호 선수 정말, 왜 대응이? 정말, 야, 이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예. 네. 결국 이런, 예. 전술에는 한계가 있어요. 네. 네. 전술적인 측면 지금! 이윤현 선수 결국은 마지막 시간 측!